들어서 모두가 천국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날이 오늘이라면 나는 기꺼이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천국이 좋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여기서 좋은 말을 많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꺼운 마음이 들지 않는 우리는 가능한 이 세상에 더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못습니다. 천국이 좋다 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빨리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 여기에 더 있고 싶다. 여기에서 무언가를 더 누리고 싶다. 모순인 것입니다. 천국과 세상 과연 어느 곳이 더 좋은 곳일까요? 천국은 어떤 곳이고 또 거기서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으로 이 오늘 함께 말씀을 상고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천국의 모습입니다. 이 천국은 특별한 곳입니다. 이 천국이 특별한 곳인 이유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곳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불렀다라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우리가 이런 말씀입니다. 그게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특별한 곳은 곳인 이유는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질문을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배가 난파해서 무인도에 착륙하게 된다면 누구랑 거기 같이 있고 싶으냐? 여러분은 누구랑 같이 있고 싶으십니까? 각자에게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에 생각만 해도 머리가 흔들리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게 된다면 아마 끔찍스러운 일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이 좋은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참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저기에 걸려있는 것처럼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래 살아보면 상상 외로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인도 사람들에게 세를 넣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경우에 우리 지금 일찍 여기 그라운드 플레이 있는 분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인데 인도 사람이 만약에 그 집을 얻으면 이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내 집을 차지하면 어떨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집을 그냥 놀리면서도 세를 잘 놓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이 계시는 곳에 처소를 마련해 주겠다. 대단한 사랑의 의미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교체가 되겠지만 흑인 대통령을 배출하는 등 호출하는 인종차별에서 훨씬 자유로워진 것 같지만 사실 미국 내에서 살아보면 거주 분리 현상이 너무 심각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종 간에 빈부 간에 서로 섞여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자 동네에는 부자 백인만이 살고 그리고 빈민 지역엔 가난한 유색 인종만이 사는 게 고착화되어지고 있는 것이 미국의 현실입니다. 자발적인 거주는 거주 분리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공허한 수국으로 유색 인종을 이웃으로 삼지 않으려는 그런 백인들의 형태가 큰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허한 제도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조건부 계약입니다.
특정 지역의 주택 매입자나 임대자를 배기도로 제한한다. 이런 제안을 가했습니다. 이 조건부 계약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지니까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뭐냐면 중개업자나 집주인의 도장입니다. 시인들이 집을 찾으면 중개업자들의 현진 지역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인들의 주택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으나 터무니없이 값을 높게 불러서 그 지역에 감히 거주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조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백인들의 손님에게는 이 동네는 흑인 도시가 치안이 불안하다 이렇게 하여서 흑인 도시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백인들은 백인들끼리 살고 유색인종은 유색인종대로 살도록 이렇게 하여서 이제 또 흑백 구분을 하고 주거 분리 현상을 고착화시키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사회 문제가 되어서 집을 소개할 때에 인종이라는 문자를 입에 내면 처벌을 받도록 규정을 하니까 그 다음에 생긴 게 뭐냐면 토지 이용 규정을 이용해서 최소 대지 제한 규정을 가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지역에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만큼의 땅이 있어야 된다. 얼마큼 이상의 땅이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을 마련을 했습니다. 미국의 철저하게 이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별로 이런 토지 이용 규정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런 규정을 이용하여서 최소한 이만큼의 대지에 집을 지어야 된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감히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대표적인 경우가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셔튼이라는 지역에 집을 지으려고 하면 최소한 1에이크의 땅을 차지하여서 집을 지어야 됩니다. 4,100평방킬로미터의 땅을 가져야 집을 지을 수가 있다. 이렇게 규정을 지어서 감히 흑인들이 그 지역에 들어올 수 없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초대하였습니다. 그곳에 집을 마련하여 주셨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백인들이 유색인종을 싫어해서 저희들도 유색인종에 들어갑니다. 그곳에 가면 우리는 피부가 흰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도 유색인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당하게 되었습니다. 유학을 가고 거기서 성장한 우리 한인 2세들은 많은 그런 보이는 보이지 않는 그런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그곳에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야 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혼자 살기 위해 마련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거 제한이나 주거 부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과 우리가 함께 살도록 우리에게 허용하고 초청한 그곳이 바로 어디냐?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특별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리고 그곳에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살도록 처소를 마련하여 준 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천국은 장엄하고 멋있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 그 성경 말씀에 처소를 마련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그것을 맨션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단어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풍부함과 장엄함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런 천국의 장엄함과 아름다움을 잘 묘사를 했습니다. 계시록을 살펴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교복과 수정 같지 맞더라. 하나님의 성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귀한 보석 결국 수정 자수정처럼 빛나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묘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자수정 수정 결국이라는 이 단어는 영어성경에 보면 제스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스코는 일반적으로 황색을 띠고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사실 이 제스코의 종류가 색깔이 아주 다양합니다. 흰색깔의 그 제스코는 거의 다이아몬드와 같이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흰 제스코전에 보면 이 제스코 스톤처럼 크리스탈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의 규모가 또 얼마나 큰지 계시록 21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 성의 네모가 반듯하고 길이 너비가 같은데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고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12,000 스타디온은 요즘 표현으로 옮기면 1,400 마일이고 킬로미터는 2,240 킬로미터입니다. 서울 부산을 두 번 왕복하고 그리고 한 번 더 갈 수 있는 그 거리가 바로 이 거리입니다. 인도로 치면 델리에서 첸나이까지 거리가 이 정도 거리입니다. 그 성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더 놀라운 것은 길이와 너비가 저럴 뿐만 아니라 높이가 저렇게 높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규모 면에서 엄청난 것인가 하면 공간이 있는 엄청난 여유가 있는 그런 장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그 호텔들을 들어가 보면 천장 높이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게 들어가면 우리가 공간이 주는 그런 넉넉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어마어마한 그런 나라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은 장엄하고 아름다운 곳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천국에 기초석이 있는데 여기에 12가지 보석을 노란색으로 색깔을 칠을 해놓았습니다. 천국의 기초석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놀라운 그런 보석이다. 이 보석들로 기초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손에 이런 밝은 유리 같은 정문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이 진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손에 길은 다 청동 소단이 되어 있고 이런 건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천국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그 이 성의 건축 재료들을 보면요, 건설하는데 재료들이 쓰여있는 것을 보면 열두 보석이 이런 색깔입니다. 저런 보석으로 기초석을 놓았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본 것처럼 문은 진주고 그리고 이렇게 포장은 그려져 있는 이런 나라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신 것 같이 이 진주는 보통 중에 생성이 되는 것이 진주입니다. 모래알이 굴 속에 들어가면 어린 여린 그 속살의 아픔을 줍니다. 그러면 그건 이렇게 메이드라고 하는 이 자개 성분의 물질을 분비하기 위해서 이 이물질을 계속 감싸게 되고 이 층이 수십 층의 층을 쌓여가면서 단단하게 변화해서 마침내 이것이 진주가 되는 것이 바로 진주가 생성되는 과정입니다. 진주는 살아있는 생물체에 의해서 생성되는 유일한 보석입니다. 진주는 고통에 대한 우의 해답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열두문은 우리들에게 구원과 천국이 그냥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지만 결코 값싼 것이 아님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하늘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고통에서 만회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천국의 문이 장식되어 있는 문에 장식되어 있는 진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문을 지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승리하기 위해서 지불한 값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종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주 문으로, 진주가 장식된 그 문으로 통하여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 이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특별한 곳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그 인자하심이 끝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천국은 특별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그 규모 면에 있어서나 또 그 천국을 건설한 제도의 면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비교할 것이 없이 아름다운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천국에는 누가 있게 될까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거기에 누가 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십니다. 언젠가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아버지 집에는 갈 곳이 많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그분을 우리가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위하여라. 천국은 아버지 집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또 누가 있게 되느냐? 그러면 세 번째로는 구속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도 거기에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우리가 보았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로 있게 하리라. 너희라는 말은 복수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너희는 예수를 믿고 다른 모든 사람을 집단적으로 가리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큰 잔치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일치하여서 다 사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 일치하여서 사양하는데 사유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내가 나와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은 소 다섯 개를 샀기 때문에 내가 가봐야 된다.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장가를 쓰니까 나는 거기에 못 가고 가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천국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초대받았다는 것이 천국의 입장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씩 이제 자녀들 중 학부모들은 그런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 면접을 이제 입학 신청을 하였는데 면접을 하라고 하면서 그 밑에 단서를 하나 납니다. 면접하러 오는 것이 입학하라는 아니다. 그렇게 단서를 붙여놓습니다. 여러분, 초대받은 것이 입장권은 아닙니다. 초대받았으면 거기에 응하여서 갈 때에 그 초대가 성립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 누가복음의 비유를 동일한 그 비유를 마태복음에서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는 많이 받는데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을까요? 아까 우리가 그 이유를 보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을 대는데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거기 못 갑니다. 나는 소 다섯 개를 샀기 때문에 거기 못 갑니다. 나는 장가들었기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땅에 속한
관심에 집중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인 얘기를 하면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 신앙이 무엇밖에 대단한 거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모르지만 나중에 가면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게 일시적인 생명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어디에서 보낸 것인가가 달려있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뭐 먹고 어떻게 살고 이게 바쁜데 내가 무슨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큰 착각이요 오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바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리면 정말 바쁠까요?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다른 것이 그렇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평안을 받은 자님한테 택함을 받은 자님한테 생명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목숨이 끝나면 지금도 끝나고 내가 하고 싶은 취미도 끝나고 그 모든 것이 끝나게 되고 많은 것입니다. 지금 내가 땅에 속해 있는 것, 지금 내가 관심 가지는 것, 지금 나의 관심을 붙들고 연대를 풀어드리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 생명의 문제를 차이피 오늘 내일 미루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문제부터 들여다보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백미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이 구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 받는 것은 은혜로 되는 일입니다.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 한번 심판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 심판을 통과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의하여라고 하는 말은 나의 노력과 자격 요건에는 무관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격 요건을 심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이미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미 경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착한 일을 이만큼 해야 된다든지 성경을 이만큼 읽어야 된다든지 기도를 이만큼 쌓아야 된다든지 그런 자격 요건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단 한 가지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그냥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인데 단 한 가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표현하기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기 위해 내민 구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의미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그리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왕국에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왕국에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신하가 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입니다. 킹덤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왕국으로 살든가 아니면 예수님을 내 왕국으로 삼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앞에 본 많은 사람들이 변명을 하였습니다. 나는 밭을 샀음에 나가봐야 되겠다. 또 한 사람은 소 다섯 개를 샀으니까 실험하러 나가봐야 되겠다. 또 한 사람은 장가들을 쓰니까 가지 못하겠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가 왕인 사람들입니다. 내가 오신적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의 초대를 받았지만 결국 선택을 받지는 못하겠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 아름다운 천국에 하나님은 모두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와라. 팔을 벌리고 하나님은 모두에게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문제는 그 초대를 받은 우리가 그곳에 초대에 응하여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은 초대를 받으셨습니까? 초대만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택함을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아직도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이라도 결정을 내리시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없다. 초대를 받은 사람이 많으나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적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관심이 이 세상에 머물러 있고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집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 열어놓은 것 천국에 오는 것. 그런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적다는 것 비극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약속된 것이 무엇인가 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천국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약속을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로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다. 천국은 무엇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절과 보았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이 가리라.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의 일들 언급해 놓은 성경의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계에 유혹이 많이 일어나고 자연계에 기근과 지진과 진변이 있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일도 전쟁과 전쟁이 거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곳곳에서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다. 또 무서운 일과 함께 같은 진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21장 동일한 장 25절 보면 이월 성신에게 징조가 있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성난 소리를 하여 곤란이 공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것 중에서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전염병이 있겠고 지금 세계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공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업적으로 무슨 뭐 감기나 독감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조류독감, 사스라고 하는 그런 질병, 중동에서 시작된 메르스라는 질병,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에볼라 질병 이런 것은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여서 이것을 팬데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업적인 그런 질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갈수록 세계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질병. 어떤 지역도 예외가 될 수 없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대책이 없는 그런 질병, 전염병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어 있고 있습니다. 여기에 파도의 성난 소리,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23만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도령의 인도양의 쓰나미.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도 이렇게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그 쓰나미 한 번에 23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쓰나미라는 것은 지진 해일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 앞에 나와 있는 지진과 큰 연관이 있습니다. 갈수록 지진의 횟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강도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살고 있는 시대가 이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1장 27절에 보면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택함을 받은 우리는 모두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그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환란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아까도 설명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출하겠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구원인지 거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의 중대한 관심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바로 구원입니다. 거기에 이런 세상의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약속한 것이 거기에는 안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믿음이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보면 거기는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온갖 걱정,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얘기하셨는데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주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모리도다 하십니다. 성령의 시대에 끌어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한 일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쉰다는 말은 여기 우리 말씀 중에 잘 번역을 하였는데 그치다, 스탑한다는 얘기입니다. 수고라는 말은 걱정, 근심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 살아면서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건강 걱정하게 되겠습니다. 자식 걱정하게 되겠습니다. 사업 걱정하게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버니 제니스키라는 사람이 걱정에 대해서 한 연구 결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알게 된 것은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에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다.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이다.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걱정의 4%만이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명언 한마디를 하였는데요. 내 걱정의 66%가 부질 없는 걱정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으니 나도 참 걱정이다.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걱정, 저런 걱정이다 다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 모든 걱정, 근심, 수고를 쉬게 되는 것이 천국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눈물을 닦아드리니 다시는 상황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목한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리니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거기는 가슴 아플 일이 없습니다. 거기는 죽을 일이 더 이상 없습니다.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수고를 쉬게 하는 곳, 그것이 하늘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늘나라는 예외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만나 볼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혼자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거기 가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모세를 잘 알고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다윗왕도 만나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우리가 거기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은혜의 시대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우리가 거기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떠난 사랑하던 그 가족들도 우리가 다시 거기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참되는 재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이별을 하겠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깨고 이 죽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로다. 다시 죽고 썩었을 때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살려서 부활의 생명이 있게 하시고 우리는 다시금 만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신 분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보다 더 좋은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슬퍼하면서 우리가 의구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분들을 만날 소망을 더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리고 장엄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곳이 천국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게 누구가 갈 수 있는 것인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다. 초대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응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초대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응답을 하셨습니까? 이 질문 지금 하시고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원과 안식과 재회가 있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은 장차 올 미래의 사건인 동시에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표현할 때 already but not yet 이미 있는데 그런데 아직은 아니다. 완성된 그런 것으로 천국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already 이미 이루어졌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면 제가 여러분이 천국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미래에 저 멀리 있는 소망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함께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난 yet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완성체가 되지 않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며 예수님을 만날 소망 가운데 우리 자신들을 거룩하게 바꾸어 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천국의 약속을 경험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천국을 소망으로 약속으로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종차별하지 않으시고 주거제한하지 않으시고 주거분리하지 않으시고 그곳에 우리를 데려다가 함께 살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런 사랑에 대하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모두를 다 초대하고 계십니다. 나는 과연 그 성격에 초대에 응답하였고 선택된 사람들을 생각하게 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에 다 바쁩니다. 소를 샀기 때문에 못 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가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론하였기 때문에 못 가겠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극단된 관심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극단된 관심 때문에 저 영원한 것을 놓치고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삶 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값없이 은혜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 일을 은혜로 알고 받을 수 있는 믿음이시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나의 왕으로 주님으로 모시는 결정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천국의 재인인 것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것들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 있게 하시고 안식 있게 하시고 재미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